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1013분의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면 이 봉범연스러운 사진을 떼버리겠다고 공약을 걸었었는데 이제 그 사진을 떼버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퓨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니까 컨텐츠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굉장히 쑥스럽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컨텐츠로는 영상편지인데요. 제일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었던 지용진님께 영상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용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계시겠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진용진님의 그 대동여지도 아이디어 공유 컨텐츠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이 채널조차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제가 처음 진용진님 컨텐츠를 봤었던 거는 작년 9월쯤에 이제 구독자 7,000명일 때 이제 유튜브 편집자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알아보는 컨텐츠였었어요. 그 후에 이제 처음 본 영상이 대동여지도 아이디어 공유하는 컨텐츠였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처음 그 컨텐츠, 대동여지도 공유하는 컨텐츠를 봤을 때는 정말 충격받았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는 유튜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일단 충격을 한번 먹었었고, 이 대동여지도 컨텐츠라는 것도 사실 그때 저는 처음 접했었거든요. 아,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도 보실 수가 있고 외국 사람들도 보실 수가 있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영상을 확인한 바로 다음날 이제 다이소에 가서 삼각대를 산 다음에 핸드폰에 장착을 시킨 다음에 처음 찍었던 영상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진용진님께서도 현 구독자 70만 명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진용진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영상편지를 다 남기고 싶었지만, 네, 시간 관계상 그러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딱한 분만 제가 짧게 편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미국 여행을 같이 다녀온 앨런님께 영상편지를 짤막하게 보내겠습니다. 앨런님,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이 미국 여행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진용진님이 계셨어야 이 컨텐츠가 있는 거였고, 또 앨런님이 계셨어야 이 미국 여행이 있었습니다. 미국 여행 중에도 이제 제가 촬영을 하면 항상 조용히 계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그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고맙다는 말씀 하고 싶은데 이게 그걸 뭐 고맙다고 낯간지럽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또 영상편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 여행하는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또 이걸 기획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는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으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네, 제가 ASMR을 주로 듣는데 PLG ASMR을 좀 들어요. 그분이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360도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는 또 따로 들고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360도 카메라로 많은 화각을 담을 수 있었고 또 ASMR 하시는 분이니까 마이크는 가까이 돼서 ASMR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이지 않나요? 그 뷰를 신경 쓰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이 ASMR 하고 있으니까는 이거는 로드뷰 촬영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테스트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죠.
네, 어떠신가요? 한 1분가량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제 목소리는 줄이고, 현장음 위주로 이제 꾸며봤어요. 최대한 현장음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조용히 있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반대로, 이제 현장음은 조금 줄이고, 제 목소리가 들어간, 제가 구독자님께 한 댓글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랜선 산책이라는 단어로 제 컨텐츠를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랜선 산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트렌디하고 되게 색다르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랜선 산책에 걸맞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기획을 했던 게 이렇게 네, 테스트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네요. 두 번째 컨텐츠는 이제 랜선 산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이제 혼자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같이 누군가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걸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영상 확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1000명 기념 제가 앞으로 선보일 영상에 대한 컨텐츠 소개 겸 테스트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실험적인 컨텐츠여서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현장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제가 좀 더 실험적인 성격을 넣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ASMR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책을 하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랜선 산책을 같이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테스트 영상이어서 제가 따로 대본을 준비하거나 사전 조사를 하지는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일화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면 좀 더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건 테스트 영상이었고요. 테스트 영상은 1분짜리로 쪼갰는데 풀 버전도 한번 이번에는 편집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